볼게요. 1번부터 그냥 쭉 해야 될것 같아. 얘들아, 명제인 것을 고르래. 명제인 거 고르라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잠깐만, 참이어도 되고 거짓이어도 돼. 확인할 수 있냐 없냐야, 그죠? 맞니? 기억 봐봐. X는 소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X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 내가 X를 4로 잡았어. 그럼 걔는 거짓이 되죠. 예를 들어 X를 5로 잡았어. 이번에 또 참이 되잖아. X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이걸 뭐라 불렀어? 얘는 명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뭐라 불렀냐고. 제발. 그걸 조건이라 그런다고. 그걸 조건이라 그래요. 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이, 봐봐. P이면 Q이다 꼴로 나오잖아. 이때 P와 Q는 조건인 거야. 얘도 조건이고. 조건과 조건을 이어주는 게 명제가 되는 거고. 얘들아. 명제의 기본 틀이 저렇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기억은 틀린 거죠.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니에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4가 루트 7이 아니죠. 거짓이지.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를 해야죠. 거짓인 명제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디귿은 이게 조건이야. X가 무리수이면 이것도 조건이야. X제곱도 무리수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됐어? 근데 이건 틀렸죠, 일단. 무리수 중에 제곱해서 유리수가 되는 것도 있죠. 맞니? 틀렸지. 하지만 얘도 거짓인 명제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맞다고요. 1은 작은 수이다는. 작은지 큰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맞니?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니엔 디귿이 답인 거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뭐, X 값에 따라, 뭐 하는 게,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게, 이게 뭐라고? 조건이라고. 알겠니? 얘들아, 이거 지금 하는 거꼭 다시 복습해. 그리고 니네 당분간 이거 시험도 계속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험 보면서 지금 빨리 자기가 틀린 것들, 자기가 잘 몰랐던 것들 빨리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틀렸으면 이 사소한 개념 같은 거 빨리 정리해 놓으라고. 알겠어? 오케이? 2번. 얘는 도형의 이동 문제네요. 도형의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에 관한 얘기 맞죠? 이건 다 맞았나? 틀린 사람 없나? 들어. 아니, 어떤 F, 그러니까 도형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유림아. 오케이? 그러면, 식에다가, X자리에 X-P를 대입하는 거야. Y에다가 Y자리에 Y-Q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x-3 대입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y 측방으로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는 거. 빼기 빼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y 자리에 y 플러스 2 넣고 x 자리에 x 마이너스 3 넣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y 플러스 2는 3x 마이너스 8된거 맞죠?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10된거 맞죠? 이렇게. 되십니까? 오케이. 잠깐만. 종이만 채워놓고 올게.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3번은 틀린 사람. 없고. 자, 우리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죠. 이거 빨리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게이 꼴이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헤친 걸 뭐라 그랬어? 일반형이라고 했어요. 일반형인데 이렇게 뭘로? 표준형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아니? 어렵지 않아요. 완전제곱꼴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빼기 6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맞죠? 숫자 넘기고, 반의 제곱 하는 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 그래서 여기에 13을 더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4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일 거라고. 되니?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답변 7. 돼요? 되십니까? 얘들아, 앞장은 다 맞았어야 돼. 자, 그 다음 4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사실 A교 B의 여집합이랑 같은 표현이 A 차 B인 거 기억하세요? 차는 가운데로 교로 바꾸고 뒤에다가 여집합 씌워주고 C 붙여주고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그림 그려서 풀자 그랬지 집합 나오면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됐어? A차 B에 26이 있고요. B차에 12가 있고요. A와 B의 여집합은 요 바깥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 맞을까요? 그럼 2, 4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고. 6, 8도 없으니까 일로 들어갈 거고. 10, 12, 아니다. 8 저기 있구나. 그죠? 2, 4, 6, 8, 10, 12, 14. 이렇게 된거 맞죠? 그러면 A라는 놈은 뭐가 될 거니까? 2, 4, 6이니까. 다 더하면. 10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다 맞았냐? 다 맞았고. 유림 집합은 좀 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유림아, 빨리 해야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5번 봅시다. 필수 XY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이래요. 지금 이거 아닐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생각해봐. X 그러니까 P는 XY가 0보다 커 놨다고. Q는 XY는 0보다 작거 나왔다고. 그럼 교집합은 XY는 0일 거 아니야. 말고는 교묘하게 있는 게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일 거고, XY가 양수입니다일 거고, 여기가 XY가 음수입니다일 거고, 여기가 XY는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될까요? 전체 집합이 있었을 거고요. 자, P는 알이 귀한 필요 조건 맞죠? 아까 보니까 저기 처음에 써놨더만 큰필 작중 큰게 필요야. P가 더 크잖아. P가 포함하잖아. 포함하는 게큰 거야. 아니 포함되는 게 작은 게 중이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니은 봐봐. 낮 Q는 나다리 귀한 충분 조건이니라고 얘기하는 건 Q의 여집합은 작은 거니까 R의 여집합이 포함되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대우 쓰면 마찬가지로 R은 Q에 포함된이랑 같은 얘기잖아. 맞냐? 돼요? 아니 낮 Q이면 나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얘 대우는 R이면 Q입니다라고 바꾸시는 거죠. 맞죠? 그럼 R은 Q에 포함되니까 너도 맞다 이거죠. 맞니? 마지막 P이고 Q는 P교 Q야, 그지? 그게 R이니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같니라고 묻는 거잖아. 같아! 나가면서 들어가는 거지. 돼? 되십니까? 인성 돼? 맞았어? 틀렸어? 너뭘 잘, 뭘못 봤어? 피. 피교 큐, 좀더 크게 얘기해줘. 피교 큐는. 얘가 포함하는 놈이야. 오케이? 충이 포함되는 놈이야. 오케이? 이 지금 보니까 되게 그 기초적인 게 지금 빠져있단 말이야. 구멍 나 있단 말이야. 용어나 뭐 이런 것들. 잠깐만. 보죠.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듯. 야, 너 잠깐만 앞쪽에 다 맞았냐? 넌왜 틀렸냐? 너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뭔지 모르는 거야? 니은 어떻게 알아? 충분 조건이 뭔지 모르는데, 새끼야. 아니, 충분 조건이니라고 하는데 충분 조건이 뭔지 모르는데 니가 어떻게 푸냐고.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뭔지를 네가 알아볼라.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아, 집합으로 바꿨는데 그게 충분 조건이랑 같은 얘기인지 아닌지를 네가 어떻게 아냐고. 그건 푼게 아니지, 새끼야. 야, 적어도 한 개의 원소를, 자, 원소를, 한 개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데요. 이 또는 3 또는 5를 원소로, 2, 3, 5, 7을 원소로 갖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적어도 한 개니까, 얘들아. 2, 3, 5, 7 중에 하나를 갖거나 두 개를 갖거나 세 개를 갖거나 네 개를 갖거나를 다 세야 되잖아. 왜? 싫다 이거죠. 반대를 세자 이거야. 뭐? 2, 3, 5, 7을 하나도 안 갖는 걸 세면, 그러니까 지금 봐봐. 2, 3, 5, 7 중에서 한 개를 갖거나 두 개를 갖거나 세 개를 갖거나 네 개를 갖는 경우들을 세라는데, 마지막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는 하나도 안 갖는 거 아닐까? 그럼 얘를 센 다음에 전체에서 빼주면
얘는 자동적으로 세지는 거 아닐까? 이해 가요? 돼? 그러니까 2, 3, 5, 7을 안 세기로 했어. 그럼 쟤는 안 세기로 결정이 난 거야, 그죠? 그럼 2, 4, 6, 그러니까 1, 4, 6은 아직 나한테 지금 정해진 게 아니지. 쟤네들에 대해서 선택지가 있죠. 그러니까 2의 3승계라는 거죠. 뽑거나 말거나. 얘를 뽑을래 말래 두 가지. 또두 가지. 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돼요? 되니? 그게 전체 2의 7승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돼요? 2의 7승 128 빼기 8이니까 120. 이렇게 답 된다는 거죠. 틀렸냐, 김치형? 너 어떻게 풀었는데? 안 되는 게한 가지다. 지금 이해하고 있니? 잘 이해 안, 잘 모르겠으면 얘기해야 돼.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 막, 아유, 웬수라. 7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오냐인데, A차 B와 B차 A를 합집합한 걸, 이걸 그렇게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A, B. 여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돼요? 될까? 자, 그러면 A와 B의 원소의 개수가 50개인데, 되니? A가 27개고 B가 32개야. 되니?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 공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NA합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교 B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이건 되게 당연한 건 A 다세고 B 다세고 근데 여기는 두번 셌잖아. 여기서도 한번 세고 여기서도 한번 셌잖아. 한번 빼달라는 거죠. 유린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50이고 얘가 27 더하기 32니까 여기가 50, 60이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 맞죠? 돼요? 됐어? 그럼 여기에 12개가 있어요. A에 27개인데 그럼 여기에 15개라는 얘기 아니야? 자, 32개야. 그럼 여기에 20개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더하기 얘가 몇이었다는 거야? 30, 어? 잠깐 뭐 잘못 갔니? 아, 59네. 이 더해보면. 이 9네요. 다시. 여기 9죠.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고? 18이 되고, 여기는 23이 되죠. 그래서 몇이 됐던? 41 됐던. 맞습니까? 될까요? 오케이.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 a를 y는 x에 대칭 더한 점을 b, b를 x축의 방향으로 마산 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 더한 점을 c라고 할게요.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을 거야. 몰라요, 나도. A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좌표를 뭐 a, a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럼 첫 번째 y는 x 대칭이 더한 점은 b라며 그 y는 x 대칭이면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알아? 그림 알아?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B는 뭐가 됐어? A 플러스 1, A가 됐어. 그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X발 마이너스 3만큼 Y발 K만큼 평이동하면 되니? 점은 그냥 그대로 여기에 마이너스 3하고 될까? 아, 이렇게 좀 가야겠다. 이렇게 가줄게. 여기에 B가 A 플러스 1, A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C가 X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방으로 K, A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것도 사실 바꿔야 되는 것 같다, 그지? 위치가 왠지 뭐 이런 식으로 왔어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왔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봐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건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걸좀 이용할 거야. 오케이. 여기서 C에서 A 가는 거 볼게. X가 이만큼 증가하죠. 돼요? 되니? 그 다음 Y가 1-K만큼 돼요? 그리고 A에서 B로 가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1만큼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이게 마일이 된다는 건 요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K는 3이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기울기가 같다라는, 자, 이 선생님 문제 어떻게 보였나 봐봐. 일단 첫 번째, 이 A라는 점에 좌표를 설정했어. 오케이? 그리고 대칭 이동하는 거, 평행 이동하는 건 그냥 쭉 해준 거지 뭐. 좌표 설정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갖다 놓고 그냥 끝나버렸다고. 아니? 그렇게 어려운 단계들이 아니죠. 아니? 개념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죠? 맞았냐? 맞았냐? 맞았어? 잘했어. 자, 9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에 적하고 X 빼기 2Y 플러스 10은 0의 수직인 두 직선. 봐봐. 접한데 접선이야. 근데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를 쓸 거잖아. 근데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지. 그럼 내가 볼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거야, 그지? 즉, 이 말을 해석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에 접선 중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을 찾아줘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공식. 이걸 쓰자니까. 기울기가 준 거잖아. 중심 0,0이고. 아니, 반지름 r이 몇이고. 2루트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왜두 개였어? 라고 물어본다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은 이렇게도 있지만 뭐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나 더 있을 테니까 그죠? 아니 다시 외우자.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아니 그럼 지금 m이 마이너스 2고 r이 2루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뿔마 2루트 2 곱하기
이게 루트 5가 되는 거 맞죠? 즉, 마이너스 2x, 설마 2루트 10이 돼요. 되겠니? 될까? 좀 봐.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아니? 여기가 2루트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10일 거야, 그지? 맞아? 될까?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아, 그러면 여기가 X절편 루트 10이니까, 아니? 그럼 요 넓이랑 같잖아, 게다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2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으로 하면 끝이죠. 2분의 1할 건데 다시 또두 개를 할 거니까. 그래서 몇? 20 되는 거 맞을까요? 오케이. 10번은 이렇게 막뭘 많이 시키잖아. 오히려 쉬워요.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서 결국 규칙을 발견하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근데 잠깐만. X축 대칭 이동한 게 천천히 따라가 보자, 우리. 아, 2, 마이너스 1이야. 여기 P가 있었죠. 돼요. 한 번에 X축 대칭에 P1 차분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2, 1 됐다, 그지? 맞아요. 원점 대칭하면 XY 모두 마이너스 붙이는 거랬어. 맞아? P2, 마이리야. 아니, 결국, 근데 잠깐만,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니까 결국 Y축 대칭하는 거랑 똑같네. 그지? 그리고 Y는 X 대칭했대요. XY 자리 바꾸니까 P3. 마일, 마이. 됐죠? 오케이? 그리고 P4는 Y축 대칭이니까, 아니, 1, 마이인 거 맞죠? 돼요? 아니, 이렇게 가나다를 한번 P4까지 끝냈지? 됐어요? 되십니까? 한번더 하자. 또 하자. 뭐 하래, 다시? X축 대칭 P5 1,2였네요, 그죠? 됐어요? 맞니? 그리고 원점 대칭 이게 P6랑 같았겠다, 그지? 그 다음 Y는 X대칭 P7이랑 같았겠네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 Y축 대칭 니가 P8이었네요, 그죠? 됐어요? 그럼 니가 결국 다시 P9이랑 같았겠다, 그죠? 여덟 번 만에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몇 주기? 8주기야, 그지? 됐어요? 그럼 37은 구라야. 37번 한 거는 P5랑 같을 거야, 그지? 왜 37은 8로 나누면 나머지가 몫이 4고 나머지가 5니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P5 어딨어? 1,2에 있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그러니까 오히려 차분하게 따라하면 얘는 그냥 나와요. 오케이? 노가다입니다. 오히려 막 크게 막 개념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알겠지?
이거 맞추고 와야 된다잉. 맞춰야 된다잉. 똑바로 앉아. 자, 11번. PQRS의 진리집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림 보고 그냥 읽으란 얘기 같은데? 봐봐. 항상 요거 요렇게 같이 볼수 있어야 돼.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니로 얘기하는 거. Not R은 아니 여집합으로 볼 거야. 네? P가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P가 R의 바깥에 있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P가 R의 바깥에 있죠. 맞잖아. 맞죠. 됐니? 됐어요? 자, 이건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니? 됐습니까? 이거 나데스는 Q니라고 묻는 거, 나데스는 not Q에 들어가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S의 여집합이지. S의 여집합이 Q 바깥에 있니라고 얘기한 거죠. Q 바깥은 여기 아닌가요? S의 여집합을 포함하네요, 그죠? 맞죠? 맞니? 비극 그래서 맞죠? 오케이? S는 not P에 있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봐봐. 여기가 S 여집합이 아닌 부분이 지금 여기가 파란색의 S였을 거 아니야? 이 S가 P가 아닌 부분 여기에 있죠. 맞니?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대우로 P가 나데스의 인이랑 같은 얘기잖아. 맞죠? 즉, P가 S의 여집합에 있니?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니? 그러니까 얘까지는 그냥 기본 문제로 낸 거야, 지금 계속. 이 학교에서. 될까? 12번. 어제 했던 얘기인데, 밖에 한 점에서 여기에 긋고 싶대요.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하라 그랬냐면, 중심까지의 거리 D와 R이 같습니다를 쓰라 그랬어. 중심이 마일, 콤마 1이고요. 반지름이 2짜리였어, 맞죠? 아니? 그러면 3,4가 있을 텐데 아니? 뭐 이런 놈들이 있겠죠? 오케이? 여기에 3,4가 있을 텐데 이 접선 두 개를 그어라는 얘기잖아. 아니? 그럼 봐. 모르긴 몰라도 이두 개의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지. 기울기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찾을 건 기울기잖아. 아니야? 기울기들의 합인데, 3,4를 지나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러면 y 빼기 4는 모르겠지만 기울기 m, x 빼기 3 이렇게 놓고 출발하자는 거지. 되니? 그럼 봐봐. mx 빼기 y 더하기 4-3m은 0부터 마일, 콤마 1까지의 거리가 입니다를 쓰면 된다고요. 그래요? 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3m 돼요? 되니? 잠깐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정리 좀 할게요. 절대값 3 마이너스 4m 맞죠? 이게 반지름 뭐와 같다고? 2와 같다고. 돼요? 그럼 넘어가면 절대값 3-4m이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일 거고, 루트도 싫고 절대값도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하겠죠. 돼요? 얘를 제곱하면 16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죠. 여기는 4m제곱 플러스 4죠. 그럼 12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5는 0이지. 근데 여기서 m을 구할 게 아니라 비율기들의 합을 물었잖아. m에 관한 이차인데 근과계수로 빠져서 들어가는 거지. 근과계수로 빠져서.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2분의 b. 됐죠? 자, 13번. 자, 1.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4. 위의 점 p와 되니? 1 위의 점 q가 있대. x축 위의 점 r. pq 더하기 qr의 최소래.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도형에 이동해서 쇼티스트 네트워크라고 최단거리 구하기라고 배웠었다고. 아. 콤마 마사. 오케이. 나 중심이 개고 반지름이 일자리. 될까? 자, 이렇게 있었을 거야. 됐죠? 됐죠? 그리고 마 3, 마 마이짜리. 됐어요? 그리고 반지름이 이번엔 3. 대충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저두개 위의 점 P가 있고 Q가 있고 한데 X축 위의 점 R이래. X축 위의 점 R이라서 됐어요? PQ 더하기 QR이야. 맞아? 얘들아 봐.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어. PQ 더하기 QR이야.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최단거리 구하는 것의 핵심은 직선으로 연결이거든. 오케이? 근데 PQ 더하기 QR은 지금 직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나요? 이러면 되나? 아, 이런,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면 직선 연결은 되는데. 그지? 맞아? 문제는 여기 어딘가가 더 짧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를 그어버리는 게? 이게 더 짧아 보이지 않아? 맞지?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닐까? 맞죠? 그러니까 저 이쪽으로 어떻게 해버릴 수 없을까에 관한 생각이야.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근데 일단 PQ가 최소가 되려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가 최소긴 했었는데, 그죠? 맞아? 근데 이게 꺾였다는 거죠.
꺾여서 어느 순간 시점에서 지금 이게 될 수는 없냐는 거지. 이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맞죠? 그림도 잘못된 건 없고요. PQ 더하기 QR입니다. 그죠? 이게 더 짧을 것 같긴 한데, 얘보단. 훨씬. 그죠? 됐죠? 그러면, 얘가 만약, 일로 왔다 쳐봐. 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로 온다면, 5, 마사로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새롭게 그릴게. 그러니까 얘를 대칭 이동했어. Y축. 됐어요? 그래도 잠깐만.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걸좀 찾고 싶다고. 될까? 되겠니?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길이로 만들어 보자. 여기서의 거리와 오케이? 되니? 같은 거리를 찾을 건데 이게 이거 쉽지 않은 얘긴데. 엑스축이의 점이잖아. 엑스축이의 점이고, RQ. 그러니까 또 RQ는요, 최소가 사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데면 돼요, 그죠? 이게 가장 짧지 않겠어? 아, 이게 더 짧겠네. RQ의 최소는 여,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짧겠다. 그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R이 여기 어딘가 X축 위에 있어요. 네? 그럼 얘나 얘면 가장 짧겠네. 제로가 돼버리니까. 맞지? 그러면, 그럼 얘야? RQ가, 그러니까 QR이 제로가 돼버리면 얘들아. 얘가 혹시 제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얘 또는 얘가 그러니까 얘겠죠. 얘가 R이자 Q였던 거야. 그럼 이때를 한번 볼까? 요때 위치가 Y가 0일 때의 값이잖아. Y가 0일 때의 값 맞냐? 그럼 얘가 4지. 맞니? 아, 근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잖아. 요 길이가 P일 순 없나? 그러니까 여기가 P면 QR 더하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뭔가 좀 오타가 있는데 5, 마사고 2인 거 맞죠? 그리고 여기가 접점이에요. 여기가 접점인 것도 맞아요. 그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문제가 있는데. PQ의 최소부터 한번 구해볼게. PQ의 최소가? 이게 두 점, 그러니까 얘가 5, 마사지. 얘가 마삼, 마이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6, 8, 10이야, 그지? 그리고 그러면 반지름 3을 빼고 반지름 2를 뺀게 여기가 5예요, 그죠? 돼요? 됐니? 그리고 만약 이 길이라면? 이 길이 가장 짧잖아.
마삼콤마 잠깐만.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8 증가할 때2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맞니? y 플러스 2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3인데,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빼기 4분의 3 빼기 2거든. 마이너스 4분의 11이니까 여기가 4분의 이게 4분의 11 되는데? 5 더하기 4분의 11?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직선 연결이 다시. 직선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내 생각은, 여기가 물어보는 게 지금 오타지 않나 싶어갖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반지름 2짜리고요. 그죠? 그죠? 이 위에 점프가 있고, 다시. 마삼컴마 마이가. 그리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잠깐만. 자, 이렇게 있는데요. 2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고, 2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어서, PQ 더하기 QR을 가버렸을 때, 아까 맨 처음 생각했던 건, 이 생각이었어. 그지? 맞니? 요 삼각이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죠? 이건, 그러면 이래 버리면 얘 더하기 얘가 직선으로 연결은 되는데, 맞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심이 5,마사와 마3,마이면, 일단, 8, 이것도 일단 잘못했구나. 그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봐봐. 이렇게가 8이고, 여기가 2지. 아니? 근데 이만큼도 2잖아. 그러면 이것도 8이었을 거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지겠지. 아니? 그럼 루트 64 더하기 해서 루트 68의 두 배가 되는데, 얘는 길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꾼 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칠 텐데, 얘가 그러니까 이 꺾인다는 거잖아. 보통 원래 꺾일 때뭐 하냐면 대칭을 시키거든. 맞니? 돼요? 근데 꺾이는 이 점도 움직이는 점이야.
무슨 말인지 가? 그러니까 Q에서 꺾으라는 이런 식으로 꺾겠죠. 아니? 여기서 이렇게 꺾여질 거 아니야. 꺾일 때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거든. 근데 이제 이 꺾이는 점도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야. 내 말은. 이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PQ의 최소였고 이렇게가 될 때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가 더 짧아지면 어떡해? 그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얘가? 아, 아니. 참. 그러니까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어. Q알의 최소는 Q알은 어쨌거나 이게 지금 Q가 어디든 간에 수선을 내렸을 거 아니야, X축에. 맞니? 그러면 이게 PQ의 최소인데 이렇게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됐든 Q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아니? 어떤 딱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해 갈까? 될까? 그러면, 혹시, 이게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볼게. 들어봐. 여기가, 예를 들어, 얘가 지금, 마3, 마2였고요. 얘가 5, 마4였죠. 점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니, 이 중심을 얘를 기준으로 대칭하면 아까 봤듯 여기로 올 거야. 요 중심이 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 점으로 올 거야. 됐죠?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몇이 되냐면 마11, 0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봐. 이렇게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옮겨 놓을게. 됐어? 그럼 여기서의 길이나 지금 같을 거 아니야? 맞아? 될까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건 어때? 여기서 P-Q-를 한 다음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야. 이게 R이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P였으면 여기 P-로 바꾼 다음 이게 Q 됐죠. 될까요? 그리고 이게 R이었으면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가장 짧지 않냐는 거지. 이거 될까?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얘가 일로 왔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같을 거 아니야. 맞니? 아니? 그럼 일로 당겨,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PQ나 여기서 P-Q나 똑같을 거라는 거죠, 내 말은. 돼요? 그럼 여기서 최소로 구하자는 거야. 이걸 P-Q 플러스 Q R로 가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 이게 결국 P-R이야. 될까? 그러면 이래 버리면 어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후보 하나가 얘 더하기 얘인 건 맞죠? 되니? 될까요? 근데 그보다 더 짧을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만약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됐다는 거잖아.
R은 X축에 있는 점인데, R은, 그러니까 이건 어떠냐는 거죠. 이 새끼는. 이 새끼는. 이게 Q이자 R이면. 될까? 되겠니? 그럼 봐. 들어봐. 이게 이지 얘들아. 이게 반지름이 몇이야? 반지름이 4였니? 3이었니? 됐어? 그럼 이 길이가 루트 5야? 돼요? 여 길이가 2였죠? 그러면 마팔의 이게 지금 이 길이가 8이지? 아니? 이게 8이고, 아, 이거 무슨 오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8이고요. 2를 빼고 루트로 뺐으니까 6-루트5예요, 이 길이가. 이게 6-루트5예요, 그죠? 그럼 얘가 2점 얼마 얼마잖아요. 아니? 그럼 4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빼면 3점 얼마 얼마야, 그지? 이게 더 짧아요, 지금. 지금 답들보다. 맞지? 아니, 지금 문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일단 이거 뭔가 문제 오류가 있는 거야, 지금. 그, 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뭐야. 근데 지금 어디가 오탄지를 내가 지금 못 잡겠어서 지금 미치겠는 거야, 내가. 될까? 이게 만약 PQ 더하기 CR이었으면 달라지나? PQ 더하기 PR이었으면 그게 그건데? 이알 더하기 QR 이면 나오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를 긋는 거니까. 맞아. PR 더하기 QR 맞는 것 같아. 어,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럼 나와요. PR 더하기 QR이면, 얘들아, 5, 마산. 오케이? 인성아, 빨리 얘기해 주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에 어딘가에 P가 있고요. 맞죠?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생각했는데. 이렇게가 뭐가 됐고, Q가 됐고, 맞아?
이걸 PR 더하기 QR을 최소로 바꿔볼게. 그러면 봐봐. 뭐 여기 어딘가 튕기고 튕겨서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 오케이? 이걸 X축에서 튕기지. 맞니? 그래서 얘를 바꿀게. 얘를 옮길게. X축에 튕겨서, 오케이? 5, 마사가 아니라 5,4로 중심을 이동시킬게. 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어떠냐는 거죠. 여기 5,4로 마3,마이로. 그러면 이게 8이고 6이잖아. 맞니? 여기가 10이 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Q고 여기가 P여야 P 다시 해버리면, 그리고 여기가 몇이면 되는 거야? R이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렇게 이어버리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아까 10이었는데 3 빼고 2 빼죠. 그래서 5에요 해서 끝난 얘기는 PR 더하기 QR이었어요. 못하셨네요. 이건 오타라서 못 푸는 거였네. 야, 근데 아무도 문제가 이상하면 못 느낀 건가? 오타요. 오타입니다, 문제. 고쳐놔. PR 더하기 QR이라고. 14번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인 0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또 A, B와 선분 A, B로 둘러싸인 부분 중 원의 중심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의 넓이가 A 플러스 D 파이. 지금 이거 구해달라는 것 같아요. 중심이 1,마이고 반지름이 2고 직선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 맞아? 이두 점을 A, B 그랬을 때요 넓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코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중 원의 중심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의 넓이니까 될까? 근데 지금 봐봐. 저건 못 구하는 게 저건 기본 도형이 아니야, 그지? 이걸 빨리 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하려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부터 알아야 되잖아. 맞니? 오케이? 그리고 만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 알아야 되고 이 길이 알아야 되는 거 맞지? 이게 반지름이 몇 자리냐면 2자리예요, 그죠? 맞죠? 2이고 그럼 요 길이 먼저 구할게. 요 길이. 그럼 x 플러스 y 빼기 1은 0부터 중심 1, y까지의 거리야, 그지? 그요?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1 빼기 2 빼기 1이지. 루트2야 여기가 얘들아. 야 그럼 1대1 때 루트2 아니야 이거? 그럼 사실 여기가 직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야 사실. 이렇게 지금 나한테 제시가 된 거지. 될까요? 그러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도 2지. 맞아요? 그럼 4분 원이니까 4파이의 4분의 1 파이에서 맞죠? 얘를 뺄 건데 2, 2, 2죠? 파이 빼기 2네요, 그죠? 맞니? 이게 마이너스 2고 니가 1이겠네요, 그죠? 이게 너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되십니까? 오케이. 얘는 그림 그렸으면 할 만했어요. 명제. 들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 빼기 절대값 X는 K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참이래. 그럼 잠깐만. 모든 실수는 항상 성립해야 돼요. 항상 성립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3-K는 절대값 X보다 커나 작거나 같습니다로 바꿔도 돼? 맞지? 그러면 얘가, 얘들아, 얘가 항상 0보다 커 낫잖아. 맞니? 그럼 이 새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얘는 항상 0보다 커 낫다며. 이 새끼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3-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K는 3보다 커 낫으면 돼요. 그죠?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어떤 실수면요, 하나만 돼도 되는데, 얘가 거짓이래. 얘들아, 잘 봐. 두 번째. 어떤 명제가 거짓이야. 아니? 이걸 보고 우린 뭘 생각하냐면, 그럼 거꾸로 얘 부정이 차는 거야. 오케이? 이 명제의 부정은 참일 거 아니야. 이 새끼의 부정을 쓰면 어떤은 이제 뭐가 될 거고, 모든이 될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 부등식도 절대값 x 플러스 10이 k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됐나요? 될까?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그치? 부정은 크다가 되니까. 되니? 그러면 이게 절대값 x가 k-10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도 얘가 0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 작아야겠죠. 아, 작거나 같아도 되겠다. 아니? 얘가, 아니지. 봐봐.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0이었어, 봐.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0이야? 절대값 x가 항상 0보다 큰건 아니지. 0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k-10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k는 1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k는 3보다 커 낫고 10보다 작은 몇 개? 7개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씨 13번 그 오타 때문에 16번은 이것도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지 않냐? 이거 B지 않을까? A차B가 A였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그치, A교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뺄게 없었다는 거죠. 왜? 겹치는 게 없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A와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였다는 건 이렇게 두 상황일 것 같은데. 두 개, 한 개, 한개 이렇게 있거나 한 개, 두 개, 두개 있는 상황 아닐까? 이렇게 두 종류 아닐까? 됐다. 합쳐서 총세 개니까. 두개안 하거나 하나 두 개겠죠. 왜? 둘다 공집합은 아니라 그러니까. 됐나? 그럼 얘를 보면, 하나, 이 바깥에 누구 넣을래? 일단 몇 가지? 네 가지 될까요? 이 바깥에 넣는 거. 네놈 중에 한 놈. 이제 세놈 남았는데 세놈 중에 한 놈을 또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럼 끝났죠. 나머지 두 놈이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답이죠. 12 더하기 12. 오케이. 이거 진짜 고전 문제 날 거야. 이거 센에 있는 얘기일 텐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이렇게 좋네요. EN-1부터 10까지. 일단, 유림아, 부등식이 나와. 항상 어디에 표시하기로 했어? 그치, 수직선이 나타낼 거야. 오케이? 그럼 다 천천히 해볼게. A1은요, 1부터 10까지지. A1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지. 그러니까 이게 A1이야, 그죠? 됐어요? 2를 넣으면 A2는 3부터 10까지 맞니? 2? 오케이. 됐어요? 아, 여기 3, 쏘리. A3는 5부터 10까지 맞죠? 됐죠? A4는 7부터 10까지 맞죠? 맞니? 계속 지금 제가 계속 겹치는 게 있어요, 지금. 모두가 겹치는 게. 여기까지 있죠? 맞지? 이렇게죠. A5. 될까? 근데 지금 A6면 11부터 10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 맞지? 얘가 A6가 뭐가 돼? 공집합이 돼버려요, 그죠? 맞니? 그러면 공집합과 교집합하는 게그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몇이구나? 그즉 k가 6이구나. 그러니까 그럼 A4잖아. 맞니? A4는 7, 8, 9, 10 아닌가? 자연수? 맞아요. 몇? 34. 오케이. 차분하게 해줬으면 됐고요. 18번은? 자,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0이 아닌 정수 A, B.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납피다. 납피면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16이 0보다 큽니다. 그죠? 됐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큽니다. 즉, 이 2차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즉, 만나지 않아요. x축과. 4분의 t가 4a 제곱 마이 16 맞죠? 됐니? 그게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커야 된다는 거니까. 되겠니? 그러니까 a는 마이보다 크고 이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맞죠? 됐어요? 됐어요? 한번 더.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됐어요? 납피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납피는 X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16이 0보다 크면, 되니?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3B도 0보다 커 놨대요. 두 문장이 모두 참이니까. 저렇고, 이게 이 안에 부등식이 부등식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잠깐만 생각해봐. 얘가, hey, 들어봐. 얘가 모든 실수를 가져. 그럼 얘도 모든 실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들어봐.
명제라고 하는 게얘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맞니? 얘 진리집합이 있었겠지. 그게 포함돼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진리집합이면 곧얘 해집합일 거 아니야. 얘도 해집합일 거 아니야. 포함된 충분조건이라는 건 오른쪽에 포함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겠니? 그 말은 이건 이렇거나 이래도 되는 거잖아. 여기에 4분의 D가 B제곱 마이너스 3B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0부터 3까지라는 거죠. 됐니? 근데 0 제외하고. 그럼 여기에 마일 1두 개밖에 없죠. 여기는 1, 2, 3세개 있죠. 2, 3, 6이라는 거죠. 될까, 이거? 그러니까 뭐 충분 조건이라는 건 얘이면 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얘가 얘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건 다시 말해서 얘 진리집합이 얘 진리집합에 들어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됐니? 됐어요? 근데 얘 진리집합이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였잖아. 그럼 얘도 실수 전체여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둘다 판별 D를 본 거죠. D의 부호를 본 거죠. 오케이. 기근은 거의 다들 못 풀거나 찍었지. 푼거 있어? 아, 그러니까 푸는 6번? 17번부터는 못 풀었어? 9번은 뭔지 좀 봅시다. 야, 읽지도 못했냐? 20, 21, 23은 읽었고? 못 읽었다고? 일단 보죠. 중심이 1, 마일, 컴마 1이고, 근데 걔를 x번을 a만큼, y번을 b만큼 평행이동하는 원을 c1, x번을 마이너스 a만큼, y번을 b만큼 c2. 중심이 x축 위에 있고요. 그리고 얘 적판대요. 잠깐만. c1은요, 얘가 원래 마일, 컴마 1이었는데, 아니? 중심이 a-b+1이고, 맞니? c2는 중심이 -a-1, b+1이야, 그치? 맞아? 근데 이게 중심이 모두 x축 위에 있다는 건 y값이 일단 둘다 0이었을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단 b는 -1일 거야, 그죠?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있었겠죠. 몰라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있었다고 칩시다. 됐어요? C1, C2가 있었겠죠. C1, C2가 있었겠죠. 아니? 근데 얘네들 모두 요 직선에 접한대요. 이런 식으로 접한 거 아닐까? 오케이. 3x 빼기 y 플러스 3은 0에 접한다는 거잖아. 됐어요? 될까? 근데 봐봐. 그럼 두 점을 PQ라고 할 때, 요 길이를 물어봤지. 되니? 이걸 이제 공통 내접선이라고 해서 배웠었던 얘긴데. 이 뒤로부터는 좀 난도가 있죠, 확실히. 저 PQ의 길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아? 이렇게, 평행한 걸 이렇게 긋는 거야.
오케이. 직각. 왜냐면 그럼 이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이 직사각형 보이죠? 오케이. 그럼 봐봐. 요게 반지름 루트 12였지. 잘 들어. 요게 루트 10이야, 그죠? 근데 요 길이도 루트 10이잖아. 아니? 그럼 이 루트 10이야, 맞죠? 그리고 이 길이가 몇이야? 얘에서 얘 빼면 요 길이가 2의 2야. 맞니? 그러면 내가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 맞지? 요 빨간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치? 내가 2a만 알면. 왜냐면 루트 i 제곱 빼기 2루트 10을 제곱하면 40이니까. 오케이? a만 알면 끝나는데 얘들아, 봐봐. 그럼 a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접한다라는 걸 써야죠. 여기 중심 마일 플러스 a, 0에서 아니? 3x 빼기 y 플러스 3은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이랑 같은 거죠. 아니? 접하니까. 봐. 루트 10분의 3a 마이너스 3 더하기 3의 절대값이 루트 10 됐죠. 돼요? 그러면 3a는 절대값은 2루트 10이다, 그죠? 그럼 a는 3분의 2루트 10 또는 뿔마 은폐였을 거란 말이야? 네? 아, 여기가 10이구나. 땡큐. 여기가 10이었단 얘기 맞죠? 그럼 3분의 1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지. 집어넣으면 4 곱하기 9분의 100 빼기 40 돼요? 될까요? 됐니? 그러니까 이거 40으로 묶으면, 9분의 10 빼기 1이잖아. 이게 9분의 1이지. 그럼 40 곱하기 9분의 1의 루트 맞아요? 됐니? 됐어요? 그럼 3분의 2 루트 10? 답이네. 난도 있었던 얘기야. 됐네.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빠르게 좀 볼게. 많이 어렵나? 기회가? 뭐 풀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자, 빠르게 볼게요. A가 마3,0이고요. 1사분면 위의 점 P에서의 접선과 X축이 만난 점을 P, 내린 수선의 발을 H. EAH가 HB랑 같았대. 요 길이의 두 배가 요 길이랑 같았대요. AP가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야? 오케이? 될까요? 일단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렇게는 갈수 있죠. 그죠? 오케이. 이게 반지름이 여기에 3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들어봐. 얘들아, 이 그림이야. 중학교 때부터 맨날 보던 그림인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기억나니? 이 그림 기억나? 직각삼각형에서 또 수선 내렸을 때, 뭐, A, B, C, H 이렇게 놓고 했을 때,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런 거 기억나니? 그럼 내가 선생님 지금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야. 맞아? 됐죠? 오케이? 그리고 봐봐. 그럼 요 길이를 결이라고 할게. 되니?
여기를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알고 싶은 건, 이게 마삼컷마 영혼 됐잖아. 요 점의 좌표를 알면 끝나지. 아니? 요 점의 좌표를 알면 끝나는데, 그럼 여기를 A,B라고 할게. 그럼 여기 A야. 됐죠?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일단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야, 그지? 맞죠? 오케이. 또 하나, 봐. 이게 어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A,B에서의 접선, AX 플러스 BY는 9였던 거 기억나? 됐. 그럼 이 새끼의 X좌표는 Y가 0일 때의 값. 아니? Y가 0일 때 X 값 A분의 9,0 맞니? 돼요? 그러면 일단 A 곱하기 A분의 9는 예제곱 되는 거 맞네, 그지? 맞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AH의 두 배가 HB라는. AH는 A 더하기 3이지. 그거의 두 배가, 아니? 맞아요? BH랑 같다며. HB랑 같다며. 아니? 근데 여기가 A분의 9 빼기 A죠. 그럼 2A 플러스 6은 A분의 9 빼기 A야. 그러니까 3A 플러스 6이 A분의 9야, 그지? 30 가서 A 플러스 3은 A분의 3이야, 그지? 아, A 플러스 2는. 될까요? 양변에 A씩 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는 3, 빼기 3은 0. 3, 마일로 A는 1, A는 마삼 됐는데 A는 1이죠. 14분면에 있잖아. 그치? 되니? 이거 1이지. 1, 2루트이죠. 돼요? 끝난 거 아니야? 이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몇이고 4분의 2루트 맞죠? 즉 2분의 루트이죠. y 빼기 0은 기울기 2분의 루트 2 x 플러스 3 됐죠. 됐어요? y절편 2분의 3루트 야, 얘가 많이 어렵나? 빨리 볼게요. 세 문제 남았으니까. 자,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가 1, 4, 5고 A 여합 B 여가 이거 드모르단 쓰면 이렇게 바꿔도 돼. A교 B의 여집합이 1, 2, 3입니다를 써도 돼? 될까요? 되니? 자, 그리고 X가 부분집합이고 NX가 1인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A합 X 차 B의 원수의 개수는 1이다? 얘들 봐. 전체 집합 있고요. A가 있고요. B가 있었나 보죠. A 교 B 바깥에 1, 2, 3이 있다는데 A가 1, 4, 5야, 그지? 근데 이 바깥에 1, 2, 3이 있었다는 건 여기에 일단 1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지? 맞아? 될까? 그럼 반대로 여기에 4, 5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A 교 B의 여집합이 안된거 아닐까? 됐어요? 그리고 2와 3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맞죠? 어딘가 있겠지만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잘 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아니 A합 X차 B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라고 얘기하는 게 봐. 들어. 만약에 이렇게 봐보자. A 합
X가 만약에 1이었어. 1만 갖고 있었어. 그럼 A 앞 X잖아. A 앞 X는 A죠. 아니? 됐니? 차 B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라는 건, 아, 여기에 한개 있었다는 얘기지. 맞죠? 될까? 될까? 그럼 봐. 봐여도 여기 한개 있는 거 맞죠? 아, B를 뺀, 잠깐만. 아, 다시. 들어,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A 앞 X가 A였어. B를 빼면 여기만 남으니까 한개 있는 거 맞죠? 아니, 문제는 여기야. 만약에 X가 여기 어딘가 있는 놈이었어. 오케이? 그럼 A 앞 X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 중에 얘를 빼도 괜찮지. 아니? 근데 봐봐. 여기에 있었어. 그럼 A 앞 X가 얘까지 포함하지. 거기서 B를 빼면은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두 개가 남잖아. 근데 무조건 하나만 남으라며. 아, 여기엔 없었구나. 여긴 0개였던 거죠. 요 바깥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 3이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게 2, 3, 4, 5다 더하면 1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되게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근데 한빛이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하늘 박힌 문제는 아니죠, 확실히. 그죠? 이거 필기 다 주니까. 22번. 확실히 오타가 있네요, 그죠? X축의 대칭 이동한 직선을 L2, L1과 L2 모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네원의 중심을 ABCD. 헤이.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게, X축 대칭한 직선은 Y에 마이너스 붙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Y는 2X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봐. 이렇게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가 있었을 거야, 그지? y는 2x 마이너스 4가 있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었을 거야, 그지? 아니? 그러면 L1, L2 모두 접하고 반지름이 5인. 네 원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될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될까? 그렇죠? 자, 그때 이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결국 마름모라는 건 될까? 얘들아? 이게 마름모일 거고 그러면 요 삼각형 하나 구한 다음에 네 배라면 되겠다, 그지? 되겠니? 근데 요 교점이 4x는 8이니까 아니 x는 2,0이죠. 자, 여기까지 됐죠? 아니 그러면 얘들아 반지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이고요. 맞아요? 됐어요? 여기도 접하고, 그러니까 요점 구하고, 혹은 요점 구하면 끝난 얘기 아닐까? 될까? 근데 이 점은 여기 x는 2 위에 있지 않겠어?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얘가 2, 무엇일 텐데 요 반지름이 몇이라는 거야? 루트 5라는 거 아니야? 됐니? 될까요? 그러면 지금 봐봐. 장아! 얘가
얘부터 2, K까지가 루트 옵니다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4 빼기 K 빼기 4는 루트 5인 거 맞아? 그럼 K가 뿔마 5가 돼요. 그지? 그럼 봐봐. 이게 2,5고 여기가 2,4오라는 거죠. 됐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번엔 이게 y는 0 위에 있지 않겠어? 여기는 뭐 t,0 꼴이지 않겠어? 부터 얘까지의 거리도 ex 빼기 y 빼기 4는 0부터 t,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분의 절대값 p-4인데 이게 루트 5라는 거 맞아요? 그럼 2p-4가 5거나 2p-4가 마이너스 5라는 거잖아. p는 2분의 9 또는 마이너스 2분의 아니다.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 있죠. 맞니? 그럼 여기가 2분의 9,0이었다면 아니? 이 길이가 2분의 5였겠다. 그지? 맞아? 그리고 이 길이가 5였죠. 맞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5 하면 4분의 25죠. 그걸 4배하면 25네요, 그죠? 돼요? 오케이. 마지막. 빨리 갑시다. 자, K,4에서 그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하고요. AB가 2루트 5고요. AB의 중점을 M. PM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헤이. 잠깐만, 잠깐만.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22번도 그렇고요. 23번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형 쪽 얘기 나오면 다 그림 플레이로밖에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다 그림 플레이야. 그림을 그려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보면 금방 풀리고 아니면 그걸 식으로 들어가면 죽는 얘기라고. 얘 식으로 못 풀겠다는 거지. 식만으로는. 그죠? 이게 X는 2의 2 위에 있고 Y는 0 위에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쉬워진 거야. 알겠니? 아, 마찬가지야. 여기 중심이 몰라요. 2,1이고 반지름이 3. 여기 K,4가 있었다고 칠게. 될까? 이렇게 두 접선을 그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 이두 접점을 A, B라고 했을 때이 길이가 2루트 5래요. 이 길이가 2루트 5래요. 그죠? 근데 지금 봐봐. 그럼 이렇게를 이을게 얘들아. 이렇게를 이을게요. 직각이겠죠? 이렇게도 직각이고 이렇게도 직각이거든 얘들아. 돼? 근데 지금 보면 요 길이가 3이지. 이 길이가 루트 5고 그지? 그러면 이 길이가 2라는 건 금방 알게 되잖아. 맞니? 될까? 되겠니? 자, AB의 중점이 M인데 그리고 여기가 P라며. 그럼 이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니까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맞아?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들어? 우리 또이 그림이야. 요 그림이야. 됐죠? A고 원의 중심 C라고 할게요. M, C. 요 그림이야, 그죠? 여기가 K,4였고요. 여기가 2,1이었고요. 맞죠? 이 길이가 3이었고 이 길이가 루트 5였어 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아니? 될까요? 그럼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가 2였던 것도 알게 됐죠? 이게 있거든. 얘들아,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가 있거든. 그럼 예제곱 5잖아. 그럼 2 곱하기 얘인데, 그럼 여기에 2분의 5였던 거죠. 그럼 끝난 거야. 지름이 2분의 5야.
그죠? 그럼 반지름은 4분의 5였다는 거죠. 내가 K를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16분의 25파이라는 거죠. 완전 그린 플레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저기 숙제만 좀 받아가.